오늘은 이제 몇 가지 게임을 해볼 건데, 일단 오늘 해볼 게임이 더크루 2, 그리고 뉴 건담 브레이커, 엑스컴 2는 그냥 저번 달 PSN 무료 게임이었는데 그냥 설치 중이고요. 그리고 시콘도까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시콘도를 해볼게요. 국산 슈팅 게임이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PC 버전으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플레이스테이션 4로 다시 포팅해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식돼서 나왔고, 그 이식 작업을 한건 이스트 아시아 소프트. 제가 몇번 얘네 이식 작품 게임을 해봤는데 그럭저럭 할 만한 것 같아요, 항상. 어쨌든 요 시콘도는 슈팅 게임이고, 기본적으로 저는 슈팅 게임을 잘 못합니다. 그나마 해봤던 슈팅 게임은 이제 어렸을 때1945, 뭐 라이덴, 그리고 조금 커서는 데스 스마일즈랑 뭐 벌레 공주 뭐 그런 거. 그래서 어쨌든 슈팅 게임은 잘 못해요. 보통 이제 슈팅 게임 잘하시는 분들은 기본 하드 난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노말도 잘못 깹니다. 어쨌든 아까 어떤 게임인지 좀 궁금해서 먼저 한 판을 돌려봤는데, 일단 노말 난이도 기준은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니더라고요. 이거 한국어 있었네? 몰랐어. 일단 게임 배경은 요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보스 러쉬 모드랑 커스텀 모드, 초보자용, 하드코어, 라이프는 하나, 이어하기 없음, 소울 게이지 충전 속도 2배? 오, 그런 거 싫어. 로컬 협동 모드도 있네요? 아, 로컬 협동이 있다는 건, 그리고 멀티 협동이 없다는 건, 멀리 떨어진 친구랑 같이 못한다는 거. 집안에서 둘이서만. 어쨌든 아케이드 모드로 갈게요. 이지, 노말, 하드, 익스트림까지 있네요? 예, 저는 얌전히 노말 가겠습니다. 마음 같아선 이지 가고 싶은데 그럼 재미가 없잖아. 저는 아까 요 캐릭터를 해봤는데 캐릭터는 둘인 것 같아요. 소녀. 이거, 제가 이거 한자를 못 읽겠네요? 그림 리퍼라고 돼 있는 거야? 이거는. 더, GIRI인가? L인가? L? 그릴? 뭐 어쨌든 아까 요 캐릭터를 해봤으니까 요번엔 요 캐릭터를 해볼게요. 음향사 같이 생긴 아줌마. 게임 분위기가 되게 좀, 좀 무서워. X를 눌러서 공격. R초 버튼을 누르면 일자로 모아서 쏠수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슈팅 게임엔 저 정도는 다 있는 것 같아. L초 버튼 누르면 폭발. 아, 소울 게이지를 채울 수 있구나. 엘츠가 폭탄 아니었어? 저게 뭔 소리야? 어렵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일단 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일단 시작. 음악은 똑같네, 두 캐릭터만. 일부러 공격 근처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소울 게이지 채우려면. 저 그런 거 쫄려서 잘 못하는데? 아, 어디까지가 가까이야? 조금씩 찼다. 좀만 더 하면 찬다, 찬다, 다 찬다.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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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찼다. 자, 그러니까 이스트 아시아 소프트에서 슈팅 게임 뭐 하나 포팅해서 내놓은 게 있었는데, 고스트 블레이드라고. 그 게임이 생각이 좀 나네요. 그것도 되게 어려웠는데, 나그 엔딩 봤던가, 노말 모드는? 아닌가 못 봤나? 기억이 안 나네?
저거는 뭐야? 설녀야? 아닌데? 설녀는 아닌데? 저것도 한국 귀신인가? 엘투 버튼은 보스지한테 쓸게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 근데 아까 제가 보스까지 잡아봤거든요? 첫 번째 보스까지.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근데 보스가 좀 무섭던데? 아니, 정말 무섭던데?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아까도 요 보스를 잡았어요. 어떤 캐릭터를 고르건 보스는 똑같네요, 그럼. 저 소리가 계속 나, 얘. 무서워. 이따가도 또 나요, 분명. 보시면. 폭딜 타이밍이구나. 근데 게이지 다 쓰면 놓고 있어야 되네. 폭탄 썼다, 방금. 아까워. 잡았다. 첫 번째 보스는 아까도 좀 쉽더라고. 뭐야. 아니야? 끝이 아니었어? 나 아까 저기까지 자꾸 말았는데? 뭔데 이거? 엄마! 쟤 이상한 거 해! 뭐야 이거? 우와! 저건 또 뭐냐! 젠장! 맞았어! 겁나 쎄 쟤! 뭐야? 이제 알겠어요. 저는 이거 첫 번째 보스 못 잡아요. 아니, 이거 엔딩 못 봐요, 이거. 엄마! 닫는다! 오케이. 터졌어. 잡았다. 와, 씨. 뭐야. 아니, 무슨 첫 번째 보스부터가 이래? 와, 씨.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게임? 내가 할 만한 게임이 아닌데? 라이프지. 폭탄보다는 생명이 나요, 이런 거. 근데 할 만은 한데? 게임 자체가? 그러니까 재미가 있긴 한데요? 재미가 없진 않아, 적어도. 이게 연속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구나. 저 왼쪽, 오른쪽에 소울 게이지 적어보니까. 공격을 맞춰야 되네, 연속적으로. 아까 그 소녀는 공격이 유도가 되던데 얘는 그게 아니네. 방식이 다르네요. 귀신은 또 뭐야? 뭐야, 나 방금 맞았어? 뭔데 맞았어? 피 하나 까였다? 또 맞았다? 진짜 맞았어? 어이가 없네? 두 번 맞았어.
이걸 해야 소울을 더 빨리 모으는구나. 모았다. 아 근데 이제 낚여야 될 것 같은데? 보스전에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보스전 아직 더 있을까? 먹어야 될까? 아닌가? 지금 쓰는 건가? 아씨 엄마 좀. 와 거지 같다 진짜. 나온다 나온다 보스 나온다. 아 그래도 두 번째 버스까지는 잡겠죠? 응? 안 보이는데? 어, 뭐야 이건 또? 오, 좀 야, 아, 야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기괴하다 그냥. 생쥐야? 뭔 놈의 요괴가 저래? 오, 저건 또 뭐야? 오, 맞을 뻔했어, 맞을 뻔했어. 잡았어, 잡았어. 1단계 잡았어. 이제 2페이지 간다. 어, 뭐야, 아. 아, 쟤 그지같이 생겼다. 아씨 터뜨릴라 그랬는데. 그냥 터뜨렸어요. 우와 뭔데 이거. 엄마 장난 아니다. 와씨 와 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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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어,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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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서 있으니까 살았다! 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엄마, 씨! 아, 쟤 또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아,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아,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엄마 저건 또 뭐냐. 와 미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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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호랑이 길들이 이기래. 아니야 이거 데스스마일즈보다 그지같은 것 같아. 너무 어려워 게임이. 제정신이 아닌데요 게임이. 이게 노말이야? 노말 맞아? 내 생각엔 얼마 못 가겠는데. 나 요번 턴에서 죽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생명력 4개 됐어요. 나 빡겜 모드, 빡겜 모드. 왜? 안 하면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얘네들을. 야, 엔딩까진 모르겠는데 3스테이지까진 가야지. 응? 저건 잡아야지, 3스테이지는. 엄마 얘 또 아 얘 아까 개구나.
얘 개사기 같아. 그래서 잡았네. 침착하면 돼. 침착하면 잡을 수 있어. 슈팅 게임은 일단 침착하면 반은 먹고 들어간댔어요. 일단 침착하게만, 침착하게만, 침착하게만. 자, 흥분하면 안 돼, 흥분하면 안 돼. 나 흥분 안 했지, 지금. 오케이. 아, 이거 소울 게이지를 내가 일부러 몸을 대서 채워야 되는데.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하자, 우리. 할 수 있다, 별거 아니다. 눈만 부릅뜨고 있으면 된다. 이거 쓰자, 안 되겠다. 방금 키가 안 먹혔었는데 나 죽은 건가, 방금? 한 번? 나왔어? 아, 게이지 안 채웠는데. 아, 썼는데, 아. 아, 분위기 못 맞추시네. 어? 요번에 아라크네 같은 애다. 어미 요괴. 근데 이게 한국 요괴보다는 일본 요괴가, 우와, 뭔데? 아니, 또 멈췄어. 잠깐만, 방금 뭐야? 왜 이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패드 좀 바꿀게요. 왜 이러지? 어, 용량, 아, 용량이라. 배터리 충분하네. 오케이. 자, 가자. 엄마! 아,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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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해. 안전해, 안전해, 안전해. 됐어, 됐어, 됐어. 한 방 터뜨리고, 터뜨리고, 터뜨리고. 아, 맞았어,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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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우와, 휜다! 뭐야! 아, 이거 못 잡겠는데요. 그죠? 이거 2페이지 못 잡겠는데.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1페이지 잡았다. 아, 그지같이 생겼어, 진짜로. 리얼로다가. 야! 뭐 저따위로 날라와! 이거 잘 써야 된다. 이거 잘 쓰면 쉽다. 소울 머시기 이거. 이 게임의 핵심이 소울이네. 터져야 되는데, 터져야 되는데, 터져야 되는데. 오케이, 터졌다. 아! 컨티뉴. 오, 이야기가 돼. 개꿀겜. 아주 좋아요. 근데 점수는 초기하네. 그냥 컨티뉴라도 계속해서 깨면 어디야. 그죠? 야, 진짜. 야, 패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니네. 어? 터뜨려, 터뜨려. 엄마, 이건 또 뭔데? 와, 진짜 그지 같다, 이거 패턴. 따라서 한 바퀴 돌아야 돼? 와, 잡았네? 타지절단, 아. 와. 아, 저것도 되게 시끄럽고 무서워, 이제. 저러고 갑자기 다른 보스가 나와봐요. 어. 끔찍하지. 아, 근데 거기서 죽었네. 어? 점수가 이어지나 본데?
근데 만약 진짜로 이어지는 거면 슈팅게임 초보자들한테는 완전 해잔데. 그리고 이어하기도 무제한이면은 더 좋고. 아 점수 안 이어지네. 오른쪽이 최고점이잖아. 왼쪽이 현재점이고. 오른쪽은 점수 같이 안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안 이어지네. 이제 점수 내기는 이제 슈팅게임 고인물들을 위한 그거니까요. 야 그리고 얘네 공격이 좀 거세졌다? 야 니는 뭐냐? 야 니네 아까까지만 해도 아니랬는 왜 이러니? 어? 얘들아 잠깐만! 나 폭탄이 없다 얘들아 그만해. 얘들아 양심 있으면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어? 아니 양심 없 진짜 없어? 양심? 이런 개매너를 받... 아 맞았어. 아 이런 젠 보스전에서 맞아야 되는데 맞아도 어 뭐야 이거. 얘 잡으면 보스 나올 것 같은데? 아! 안 나오네? 와씨! 저 또 나왔어? 야! 어? 근데 요번엔 쉽게 죽네? 아 좀 작구나 얘는. 아 맞았어. 와... 어! 아! 이어가 이어가. 아! 그걸 맞네. 아, 진짜. 이번에 보스가 되게 안 나온다. 한 더 쓸까? 좋은. 나온다. 얜 또 뭐야? 아니 이건 인도 요괴 같은데? 생긴 게? 저렇게 생겼어? 오 쟤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어머 엄마야! 야 저걸 어떻게 피하냐! 매너 없으세요? 오! 뭐 하세요, 지금? 아, 이래서 이 소울 시스템이 있는 거구나? 아, 방금처럼 아예 못 피할 것 같은 거, 기 모아서 터뜨려가지고 없애버리라고. 아, 이해가 됐어요, 이제. 야 근데 이어하기랑 함께 어, 우와 한방 써. 이어하기가 함께 있는 우와 미쳤나 진짜. 와 눈 아플 정도야.
야 이거 잠깐 잘못 움직이면은 그냥 그대로 죽는 거 아니야? 아, 나 미치게 하네 진짜로. 한 방 더. 야 손에 쥐나겠다 얘들아.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없앴어. 아 근데 다시 나와. 피했다 피했다 피했다. 아 또 나오네. 뭐 하자는 거지 지금? 잠깐만. 야 몸대 몸대 몸대. 오케이. 와 이게 또 나오네. 이 패턴이 또 나오네요. 오케이 다 때렸어. 다 내꺼 소울 다 내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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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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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대. 게이지 쌓아야 돼 몸대. 엄마 한번 써. 야 나 진짜 폭탄빨이다 이거. 컨티뉴랑 폭탄 없었으면 진작 때려쳤겠다 게임. 더럽게 어려운데요? 물론 이제 슈팅게임 고인물분들은 이게 뭐 이러실 수 있겠는데 제 기준에선 어렵네요. 제가 제일 열심히 했던 슈팅게임이 그거였어요 사실. 데스 스마일즈. 근데 그거 노말 난이도보다 이게 더 그지 같은 것 같아. 이게 그리고 저 소울 시스템 저것 때문에 계속 내가 저 공격에 탐나게 몸을 대게 되잖아. 어? 안 되면은 답이 없어지니까 계속 대게 되는데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 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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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다. 야 우와 이건 뭐냐. 아 저 호롱불 저거. 아 진짜 폭탄 써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사지에 걸어 들어갔어. 터뜨려 터뜨려 터뜨려. 오케이. 야, 저 뭐냐? 터져 빨리. 오케이.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일단 살았다. 일단 목숨 연장. 일단 연장! 연장! 오! 엄마! 샹! 폭탄이 없어요. 아, 다 잡았는데 씨. 우와.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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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맡길 때가 아니야. 그냥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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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아끼다 똥된다. 아끼다 그냥 죽는다, 이거. 근데 슈팅게임은 죄다 음악이 이렇더라. 뭔가 메탈 같기도 하고. 써써써써써써써 지금은 쓸때다. 아 자꾸 중간 보스급 계속 나와. 아니 챔피언급.
오케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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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쐈다. 야 꺼져 나무 호롱불 꺼져. 아 보스 나온다. 아 어 음악이 완전 분위기가 바뀌었어. 어 이거는 어렸을 때 막 전래동화 같은 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뱀 뱀인간. 어 이거 음악 좋다. 와 온다. 야 정신 나갔다 진짜. 아니 펌프하세요 우선. 우와 야이씨 엄마! 와! 미쳤나봐 얘네. 아 그걸 또 맞았어. 어 음악이 갑자기 반전이 있었어요. 무슨 DJMX 같아. 근데 방금 그 소울 공격 모아서 쓴 다음에 뭔가 와 징그러. 아 징그러. 더 따위로 생겼냐. 뭐하세요 뭐하세요 뭐하세요. 와 겁나 어려워 이 보스. 장난 아니야. 와 야 뒤에서 온다. 야 반칙 아니냐 이거. 어머 와 아니 뭐 패턴이 저래? 야 저걸 어떻게 피하냐? 아 니들이 피해봐! 아니 이거 뭐 생각이 이씨 맞는 거야 없이 맞는.. 우와 씨 진짜 엄마 온다 온다 온다. 아유 쌍 와 몇트야 이거? 얘 잡는데? 자자자자 내 캐릭터 주변만 보면 돼. 다른 거 아무.. 아우 야야야야야 와, 아, 진짜, 그지 같네, 패턴. 와, 씨. 피했어, 피했어, 피했어. 이 이상 깰 자신이 없는데요? 아 막보스였구나? 야 근데 막보스 진짜 어렵다. 근데 뭐 이렇게 뜬금없이 끝나냐? 와 진짜 어렵다. 몇 번 리트 했지?
아까 액트 3, 챕터 3부터 리트했는데 챕터가 대충 6개인가? 마지막에 한 4번? 정도 한거 같아. 3번 했나? 또 리트 한 6번, 7번? 와 이거 더럽게 어렵다 게임. 몇 번 리트 했는지 그런 건 안 나오나? 땡큐 포 플레잉. 네, 뭐 일단 감사는 한데 너무 어렵다 게임이. 와 일단 이런 게임이네요. 커스터마이즈? 아니 저 아래 카운트 같은 거는 선택이 안 되는데요? 볼 때리네. 아 다른 아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네요. 간단하게 원래는 적의 공격에 아슬아슬하게 비껴가야 게이지가 차는 방식이었는데 그걸 바꿀 수 있고 괜찮다. 어 그래 얘는 이렇게 유도하더라니까요. 일자로 나가는 것도 있고 옆으로 조만한 미사일들은 유도해서 가버리고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이 방식으로 커스텀해서 하면 굳이 내가 적 공격을 응? 저기 할 필요는 없는 거네. 아 근데 이건 또 단점도 있겠다. 보스 잡을 때 이게 게임 구조가 보스를 잡을 때 보니까 일부러 저거하게 돼있지만 저 공격 일부러 몰아치게 돼있어가지고 그거 피하면서 소울 게이지 채워서 위기를 벗어나는 뭐 그런 식으로 유도되어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리고 이게 소울 게이지 두 개가 돼야 아까 강력한 포? 그거 쏘는 모드는 좀 별로다. 우와, 우와, 엄청나다 또. 아, 기 다 모으고 보스 만나고 싶었는데. 근데 첫 번째 보스는 잡을 만한 것 같아요. 아, 두 번째 모드 썼는데 이때 2페이지로 넘어가서 의미가 없어졌네. 그냥 게이지 하늘에 날렸다 이거.
그래서 소울을 엄청 모을 수 있구나 이거.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한번 잡아보니까 첫 번째 보스는 되게 쉽네요. 아 이거는 적응이 안 돼 이 소리는. 시끄러워. 게임 자체는 괜찮네. 일단 컨셉이 되게 특이해서 좋아요. 근데 뭐랄까 이른바 그 슈팅게임 고인물 분들은 응? 매니아 분들은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 느낌이. 그분들은 어려운 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아 어렵고 또 스테이지도 많은 거 보스 패턴도 막 엄청 다양한 거. 뭐 저 같은 슈팅게임 잘 모르거나 잘 안 해본 초보자들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또 초보자가 접하기엔 난이도가 높아. 아이러니하죠. 하다보니까 익숙해진다 이거. 예. 내가 아까 얘한테 두 번 죽었지? 어 한 번 또 죽었어. 혈압 오르는데? 안 죽을 수 있는 놈한테 죽으니까 혈압 오르는데요? 아 얘는 R2 버튼 누르고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이제 보니까 원래 내 옆에서 쏘던 저 불빛들이 적들 있는 데로 가서 핀판넬처럼 싸우는 거네요. 어... 볼 때리네 방식이. 일단 두 번째 보스까지만 잡아보자 이 상태로. 이 호랑이였지 아까. 저게 왜 호랑이야? 탱지면 모를까? 이게 두 번째 소울 팍 터뜨려서 싸우는 게 세긴 세구나. 되게 피안도에 나올 것 같이 생겼어, 저. 이게 싸우다가 자 클래식 모드로 해놨기 때문에 맞으면 어차피 폭탄이 초기화라 그냥 적당한 때 못 피하겠으면 그냥 써버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 같은데. 어? 폭탄을 쓰려고 했는데 다른 게 써져버렸네? 아! 왜 죽어? 나 3대 맞았다고? 어... 맞았나보네요. 뭐 어쨌든 죽었다니까 죽은 거겠지. 아닌가? 나 혹시 스타트 버튼 눌렀나? 에 그건 아니겠지. 그렇게 내가 설마 멍청할까.
보스 러쉬 모드도 있고 초보자용. 초보자용은 또 뭘까? 하드코어 모드는 손댈 엄두가 안 나네요. 일단 보스 러쉬 모드는 보스만 잡는 건가? 하드로 한번 해보죠. 저 옆에 이미지도 좀 바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없다. 에어컨 온도를 좀 낮추고 싶은데. 잠시만요. 엄마, 다가오지 마. 놀랬잖아. 이 모드 쓰니까 보스 피 진짜 빨리 녹인다. 일단 첫 번째 보스는 그렇게까지 어려워지진 않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니네, 어려워지네. 아, 젠장. 그걸 맞았네. 첫 번째 보스만 네 번 잡았어. 바로 이렇게 이어가는구나. 오. 보스 러쉬 모드 괜찮다. 볼륨 자체가 빈약한 편이라서 이런 걸 넣어줬나 본데요. 괜찮다. 애초에 그리고 슈팅 게임의 핵심은 보스 잡기잖아. 야, 하드 모드 어려운데? 나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건가? 우와, 존나 어려운데? 아무 말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완전 집중 중이라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엄마! 아, 이걸 맞았네. 아, 또 맞았어?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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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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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오케이. 별 거 아니네.
어미보스. 나 전 여기서 아마 리타이어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나가리 될 것 같아. 미리 고생하셨. 우와 미쳤냐? 뭐 하자는 거야? 영혼 매진은 뭐야? 영혼 3만개 획득하기. 순위표의 최고 점수 올리기. 더 걸로 아케이드 모드? 아 소녀가 더 걸이야? 로컬 협동 보스러시 아케이드 모든 스테이지 쉬움 보통에서 모든 스테이지. 아 이거하기 하면 안 된다고? 예, 제 생각에 저는 이 트로피를 못 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가끔 켜서 하면 재밌긴 하겠다.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시콘도라는 이 슈팅 게임 나쁘진 않은데, 예, 괜찮은 편이긴 한데. 어디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위에 있나? 아래 있다 이거. 아닌가 내가 설치해 놨나? 지금 저것도 이스트 아시아 소프트라는 홍콩에 있는 곳에서 이식해서 플스4용으로 내놨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트 아시아 소프트에서 플스용으로 이식해서 내놓은 게임이 있었어요. 내가 설치해놨나 그걸? 어디다 깔아놨는지 모르는데 나. 요거 고스트 블레이드. 개인적으로는 요게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팅 게임으로서의 완성도나 재미는 글쎄 그렇게까지 완성도가 높은 게임은 아니라지만 저게 제 생각에. 근데 어쨌든 비교적 완성도는 시콘도가 더 높은데 글쎄 저같이 이제 슈팅 게임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개인적으로 요게 좀 더 재밌지 않나. 아 캐릭터들이 섹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음악도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플레이 자체는 아까 시콘도가 좀 더 느낌 있어. 재밌어. 근데 뭔가 저처럼 이제 올드한 게이머한테는 응? 옛날 게이머 그리고 슈팅 게임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차라리 이게 좀 더 재밌지 않나 싶네요. 저는 이 사운드 봐봐. 이 얼마나 낡았어. 이 얼마나 90년대에서나 들어볼 법한 사운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좀 더 마음에 들어요. 에? 왜냐면 싼마이 할 거면 아싸리 싼마이 한 게 낫단 말이지. 어설프게 싼마이보다는. 물론 시콘도 자체는 재밌는 게임인 것 같긴 한데 첫째 나한테는 너무 어려워. 그게 큽니다. 그리고 그 컨셉 자체는 되게 특이한데 특이하다가 엄청 마음에 든다는 아니니까. 저 요새도 이거 가끔 켜서 하거든요. 심심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고 싶을 때. 물론 난이도는 항상 노말로 해요. 왜? 못하니까. 이제 슬슬 보스다. 봐요. 이 얼마나 낡았어. 이 완전 옛날 게임이잖아. 이게 2017년인가 16년에 나왔다고. 관심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이거 봐. 나 또 죽었잖아. 제가 이 정도로 슈팅 게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나한테는 시콘도는 너무 어려운 게임이야. 어?
이거 봐. 스코어를 2억 7천을 준다니까요? 한 판을 깨면? 말도 안 되게. 응? 뭐 어쨌든. 피콘터 자체는 괜찮은 게임 같아요. 재밌긴 해요. 아, 근데 불만이 뭐냐? 너무 어렵다, 나한테. 진짜 너무 어렵다. 아, 물론, 그래. 어렵다고 불평할 거면 이지 난이도 하면 되긴 해요, 사실. 예,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지 난이도를 하면 되지. 근데, 있잖아. 게임하는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옹고집과 자존심 같은 거. 내가 노마를 욕하면서 깨면 깼지, 이지는 죽어도 못.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는. 어쨌든 재밌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컨셉 되게 특이해서 좋네요. 진짜 고스트 블레이드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한 거죠. 그거는 완전 쌈마이한 그거고요. 완전 쌈마이한 컨셉이고, 이거는 컨셉은 되게 확실하잖아. 막 요괴들 나오고. 요괴들이 더럽게 어려워서 그렇지. 아, 어쨌든 시콘도 한번 체험해봤습니다. 괜찮네요. 용량 되게 착해. 197이야. 어쨌든 이제 다른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